오늘이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2019년 3월 1일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 그 3.1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기념식도 가보고 여러 가지 취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해피야, 역사적인 날인데 뭐해? 해피한테는 그닥 역사적인 날인 것 같진 않은데. 아,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 가슴에서 울컥하는 것들이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신머리여서 예. 젊은 청년 역할을 해야 돼서. 그럼 아까 제일 처음에 나온 분이 회장님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 딴 분이죠. 여기에는 우리 언어가 틀린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 그분들의 우리 우리 선조님들이 그날 그 억눌렸던 감정을 대한독립 만세로 외쳤던 그 장면을 어떻게 하면은 알려줄 수 있어요. 불러봤어. 그래도 어렸을 때 기억하던 곡에서 기억이 나고 가수님을 불렀습니다. 누리들 노래도 많이 부르고 속이 아주 뻥 뚫린 것 같아요. 일단 타국에서 이런 부모의 행사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랐고요. 준비 많이 하시고 저는 교장, 한글학교 교장을 하고 있는데 한글학교 아이들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3.1절에 100주년 의미를 잘 살린 아주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달라스에서 3.1 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열려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정말 그 연극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고요. 또 3.1 운동 그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 의미 있는 그런 기념식이었고, 정말 그 독립투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제가 잘 아는데 그분이 한국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늘 3.1절에 대해서 또 여러분께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어떤 강의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오늘 와봤습니다. 아, 213호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금요일마다 3시간씩 한국말을 가르치는 클래스를 교수님들이 또 하고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I'm very excited to learn about the Sam-il Undong. And I'm glad that we can share it here in our Korean class today. This is the 100th anniversary of Sam-il movement. Sam means three, il means one. This is a date, March 1st, 100 years ago, 1919. 100th anniversary of what?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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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학생들이 만세 삼창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교수님들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한국말도 가르치시고 역사도 가르치시고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제가 사는 곳에 아주 대단한 분이 살고 계세요.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 집을 제가 걸어가고 있어요.
3.1절과 관련된 대단한 것 무엇일까요? 여기 강아지가 아주 큰 강아지가 살아서 조금 여러분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순한 강아지예요. 야, 오, 야. 안녕! 안녕! 어, 커피! 이 애들이 더해? 엄청 순한 애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이 왜 이렇게 시끄럽나요? 더 나왔는데? 예? 안녕하세요. 제가 귀한 걸 구경하러 왔습니다. 3일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컴퓨터밖에 없는데요? 뭐가 있죠? 아, 이거구나. 어머, 이거네, 진짜네. 어머, 어머, 이거 귀한 거야, 귀한 거. 어머, 어머, 와. 먼저 이거 훈장증 제가 어디 웹사이트에서 봤어요. 예. 이게 무슨 훈장인 거죠? 저기 대한민국 다 이렇게 예, 써 있고요.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아니 좀 읽어주실래? 이거 예. 직접 읽어주실래요? 아, 이분요? 네. 예, 우리나라 자주 독립과 국가 발전에 이반지한 바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위하여 다음 훈장을 추서함. 건국훈장 애족자. 오 마이 갓. 건국훈장. 와,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3.1운동이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네. 혹시 이게 사실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도 아, 사실 네. 처음 봤어요. 아, 예. 할아버지가 예. 예, 그 신민의 멤버시고 백원인 아... 사건에 예, 그 고문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럼 정말 독립운동가신 예, 예. 거잖아요. 예. 오, 그럼 독립운동가가 지금 조상이신 건데 지금 할아버지신 거예요? 네, 어머니의 할아버지. 그럼 증조할 할아버지. 증조,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 예. 와, 정말 영광이지. 아, 예, 예. 악수 한 번. 예, 감사합니다. 사실 앞집 살아서 자주 뵙는 사이인데 예. 오늘따라 대단해 보입니다. 예, 예. 3.1절이라서 제가 예, 예. 오셨잖아요. 예. 어땠어요, 언니? 아, 너무 감동이었죠. 그리고 우리 신랑만큼 뭐 없었는데 오늘 그거 행사를 보고 아, 대단한 상을 들고 있고 대단한 분들이구나, 일을 한 분들. 이 독립 우리나라를 진짜 좀 더 통일까지 갔으면 진짜 좋겠다. 자손들한테 진짜 오늘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또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이라는 그 훌륭한 분들을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고 아주 감동적인 행사였죠. 오늘 기념식도 갔고 유체리도 갔었는데요.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한국말을 가르치는 날이에요. 딱 금요일날 3월 1일이라서 온 김에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그 3.1절의 의미 같은 거를 좀 전달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찍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좋아.
좋았다며. 어? 하면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거든, 진짜. 그거 왔거든요. 이거 나눠주라고. 태극기. 신랑이 제일 좋아해. 아이고, 진짜. 무슨 카메라. 이거 무서운 거 아닌데. 너무 중요한 얘기 오늘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 예, 네. 그럽시다. 제 오늘 유튜브 채널 첫 출연자신데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영광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3.1절에 대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산 증인이시잖아요. 아이고, 아니죠. 산 증인은 아니, 100년 전인데, 그때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81세. 오,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저기 겪으신 거잖아요. 3.1 운동을 겪은 건 아니지만. 예. 예, 그때 계셨잖아요. 실감 나죠. 일제시대 계셨잖아요. 예, 일제시대 살았죠. 네네. 네. 나라 없어서 그 서글픔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어리셨잖아요, 목사님은. 그때 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죠. 근데 그걸 아셨어요? 뭔가 느낌이? 아, 그렇죠. 그때 나이가 7살인데. 7살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제 부모님들이 고통당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고 경찰들이 와서 그냥 잡아가는 거 옆에서 다 보고 그러고 자랐죠. 네, 제가 이렇게 교회에 오늘 촬영을 온 이유는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과연 어떤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라는지 그걸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Peaceful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o be united. 화이팅 해주세요. 아니면 BTS 화이팅 해도 돼. 화이팅. 저는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얘기할 땐 한국어로 얘기하면 친구들이 옆에서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할 땐 제일 좋아요. 네. 한국말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네. 아니면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두 개 다 자랑스러워요. 왜냐면 North Korean하고 South Korean이 같이 United 돼가지고 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아, 대한민국 화이팅. 네요. 이코노미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오, 이코노미가 지금도 많이 좋아졌는데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It's 23rd in Asia. 잘 사는 나라. 그거 말해줄래요? 부자 나라. 응? 부자 나라. 아, 부자 나라 되면 좋겠어요. 왜요? 한국이 더 부자 되면 뭐가 좋아요? 살기 더 편하잖아요. 맞네. When did you feel that you're so proud that you're Korean? K-pop.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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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일 동안 그 3.1절 관련해서 많은 촬영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역시 우리 조상들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는 건 불가능하구나라는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장 크게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선사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게 평화 통일 이라고 딱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놀랍고 신기했어요. 아이들도 아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아이들을 위해서 그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소득이 있었던 그런 3일이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 독립을 위해서 싸워주신 많은 독립운동가분들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사랑해요. 해피도 사랑하지? 여러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해피야, 너도 말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